SBS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22일째를 맞아 오늘까지 전국의 합동 분향소를 찾은 추모객들이 14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추모 열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계에서는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는 예배가 열렸습니다. 참수영 기자입니다. 노란 리본이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안산을 비롯해 전국에 차려진 합동 분향소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산합동분향소에는 지금까지 44만여 명이 다녀갔고, 전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 조문객들은 145만 명에 이를 정도입니다. 교계에서는 희생자들을 위한 위로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와 구리, 의정부, 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 10개 시 기독교연합회로 구성된 경기도 북부 기독교 총연합회가 세월호 침몰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참가자들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했습니다. 마마하는 유족들, 주님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진도 신의 체육관에서 지금도 하나님 몸을 조각하며 밥으로 먹고 하나님 기다리는 유가족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설교를 전한 강영선 목사는 세월호 참사가 안전 불감증으로 병든 우리 사회의 현 주소라고 지적하고,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사회의 개혁과 변화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도 그야말로 황골탈퇴하는 대개혁을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 주권 운동을 전개해야 되며, 또다시는 세월호 같은 인재로 인해 국민을 불안케 하는 어이없는 국가적 불신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국가의 안전망을 총체적으로 다시 세운다는 결사 각오로 노력해야 되고. 한국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이 땅에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회개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2일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예배 참가자들은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수색 작업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한 마음으로 소원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